오늘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데, 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어쨌든 뭐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수산업을 이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은 화석연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산유국이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부럽습니다. 뭐 소위 하는 얘기는 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름을 수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전향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서 이 수소에너지, 그러니까 수소 발전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산유국의 어떤 지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전향적으로 정부에 좀 많았습니다. 특히 산업 자원통상부 쪽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수소 경제의 비전의 핵심은 결국 이 그린 수소 생산. 이 수소 생산에 블루 수소와 그린 생산, 그린 수소가 있는데,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부생 수소 방식이라 갖고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고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이 석유화학 생산 공정이라 하시는 부생 수소 방식이 아닌 그린 수소, 말 그대로 수소내 방식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뭐 풍력에너지,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를 활용을 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 그린 수소 생산 방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 사업을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뭐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실증을 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그 중국 발전이, 한국 전력의 자회사죠. 중국 발전 현재 실증 단계를 이제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지금 뭐 이 실증 작업을 통해서 그린 수소 현재 생산을 하고 소량이지만 생산하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린 수소 생산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 확정 소식으로, 확정이 될 것이라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아침 쪽에 뭐 큰 폭의 아침 쪽에 출발은 괜찮았지만 상승폭이 이제 깎아먹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쪽에 평화산업이라든지 이엔코리아, JNK터, 유니크 같은 뭐 수소 관련주들이 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가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재료의 소멸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수소금융위원회가 열리면서 관련주에 대한 그런 전망도 좀 같이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특징적인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되지 않나 좀 싶은데, 이미 이제 백신을 좀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CDMO라고 하죠. 원료 의약품 쪽을 이제 지금 위탁 생산하는 쪽으로 지금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SK바이오산스가 좀 대표적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특히 이제 SK바이오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역량을 좀 확보하기 위해, 지금 CDMO 쪽 역량 확보하기 위해 좀 상당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게 지금 SG팜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G팜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전에 지금 올리고 핵산 치료제 관련해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1,500억 정도의 지금 시설 투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뭐 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건데, 약간 이 차전지와 약간 비슷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장을 짓고 뭐 이런 약간 선순환이 되면서 계속 주가에 좀 부양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뭐 3분기 누계 매출액 같은 경우 4,7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제 SG팜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때 지금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이 좀 상당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꿈을 먹고 산다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실적을 찍히고 그 실적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그 캐파를 늘리는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좀 제약바이오 중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SG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올리고핵산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mRNA 지금 백신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관련돼서 지금 백신이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모멘텀은 또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좀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결국 이제 실적이 나오는 업체들을 좀 계속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최근에 좀 많이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분석을 해주셨는데, 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적이 동반
되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은 뭐 케이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 케이카요. 네네. 그 예전에 SK 엔카라고 하시면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핀수가 되게 되면서 3위 케이카로 좀 바뀌었는데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지금 현재 주가의 2배 이상 제시를 하게 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이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 효과를 현재는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케이카와 골드만삭스 같은 인연이 상당히 좀 깊습니다. 상장 당시에 대표 주관사로서 NH 투자증권과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연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케이카의 주식을 한 2,6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팔이 안으로 굽는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업계에서 무슨 AS를 해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IPO 어떤 이념 때문에 네. 그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신빙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그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커머스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직매입 방식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케이카 같은 경우도 온라인 중심이었던 중고차 매매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플랫폼 앞으로 이 비대면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면은 그 속에서 케이카의 점유율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직매입 방식. 유통을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유통 구조가 많다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생산에서 도매사에서 유통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소비자 가입까지 오게 되는데 이 유통 과정이 당연한 얘기지만은 유통 과정이 빠지게 되면은 이 여기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 단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단계란 유통 방식 때문에 거기 어떤 마진에 대한 부분도 뭐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케이카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을 좀 뜯어보게 된다라면은 이 이커머스 분야 어떤 성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적도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이 숫자를 나타내는 어떤 근거가 이커머스 쪽이기 때문에 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를 해서 최근에 케이카의 어떤 그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올 선거의 어떤 이격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뭐 이 계단식 상승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35,800원에서 36,300원. 제가 지시하고 있는 매수가보다 좀 아래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9,0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3,5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케이카 분석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33,500원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현미 팀장님. 예, 오늘은 좀 오랜만에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테스나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기도 평택과 안성에 지금 공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AP 뭐 이미지 센서 등을 좀 테스트를 하면서 특히 이제 웨이퍼 쪽 테스트 분야에서 상당히 강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테스트 외주 확대 정책에 따라서 2019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약 한 4,300억 정도의 시설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 CIS 웨이퍼 테스트 증설을 좀 가장 많이 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살짝 부진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오스틴 공장이 좀 중단에 따라서 상반기에 좀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투자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찍히는 데는 살짝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하이엔드급으로 지금 내년에 다시 한번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분명히 좀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반도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전고점인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관련주인 테스나 분석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 이제 네.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월요일에 다음 주 장이 또 시작되는데 네. 다음 주 장 흐름 한번 전략을 좀 세워 주시죠. 네, 다음 달은 다음 주 나머지 다음 달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가 그래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소비 시즌이 현재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미국 소비주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 영향이 아무래도 대형 IT 쪽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전향적으로 하락에서 좀 상승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금리 이슈 결국에는 이 금리 이슈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현재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지 미국에는 전혀 현재 악재로 제거된 작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이 금리 이슈에 대해서 발생되는 변동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이슈가 좀 빠르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비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반등이 나서게 되면서 IT 쪽으로 좀 훈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외국인의 어떤 IT 삼성전자 매수는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한 템포 쉬었다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준비하는 주초를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리 이슈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은 약화되면서 지수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께서도 다음 주 증시 좀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 살짝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런 금리와 관련된 뭐 배당주라든지 이런 금융주를 좀 매수하기보다는 사실은 좀 성장주들이 좀 너무 많이 싸진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다음에 뭐 제약발 섹터 같은 최근에 뭐 성장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심에서 좀 소외된 종목들이 충분히 매수권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매수의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 콘텐츠 게임과 관련된 쪽으로 좀 너무나 많은 수급이 쏠렸고요. 살짝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이러한 좀 큰 흐름은 어떻게 보면 바로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는 좀 성장에 관련된 종목들 하지만 많이 눌려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장을 좀 상방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성장주 중에서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을 위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매수 구간이 아닐까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